조셉 쌀로 밭 짓는 얘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당연한 얘기하지 말아라. 예. 네. 버스를 탔는데 내렸어요. 밥을 먹었는데요. 네. 배가 불렀어요. 또 쌀로 밥 짓네 오늘 또 아. 또 밥을 또 안 쳤구나 또 네가 그래가지고 또 당연한 얘기 좀 하지 마. 거기에 감칠날 만나는 영어가 있는데요. 뭐예요? Obviously. Obviously. Everybody knows this. 아. 아이도 힘을 줘. Obviously 해보세요. Obviously. Everybody knows this. Everybody knows this. 다 안다. Obviously. 그다음에 Everybody knows this. Everybody knows this.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No speak, rice, cooking 뭐 이렇게는 안 쓰는 거네요. No, no speaking, rice, cooking. 예. 그럼 이거는 혹시 그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막 이런 얘기도 좀. 어. 네,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Where were we 하는 거고. Where were we? Where were we? 네, 그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했죠? Where was I? 아, where was where I? Was I? Where was I? 아, 과거형이 들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어디 있냐 지금 뭐 이런 느낌이야. 아, Where was I?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수님은 영어를 언제 처음 접하셨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에 호주 출신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다 우리 집이 또 굉장히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제 먹을 게 별로 없었는데 일요일만 되면 거기 가면 그 목사님 그 부인이 가면 바나나 주죠. 그다음에 오렌지 주스 주죠. 예. 그다음에 밀크 주죠. 스파게티 이런 걸 주니까 배고프니까 계속 간 거예요. 밥을 줬는데 아주 냄새가 좋았어요. 빵 냄새. 그다음에 그때 먹어본 적이 없는 처음 먹어본 스파게티 뭐 이런 걸 이제 줘서 배가 많이 고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면은 집에 가서 뭐 먹잖아요. 갑자기 울컥해서 제가 하면 안 되는데. 갑자기 그 얘기를 물어보니까 전혀 상상하지 않았는데 그러기 그 얘기를 하니까 갑자기 그러네요. 근데 그 집에 그 아이가 네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그 그레그란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애하고 같이 신촌을 많이 다니면서 제가 이제 놀면서 영어를 이제 하게 됐는데 처음에 영어를 잘 못하니까 다 적고 그 다음에 이제 따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말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 친구한테 녹음을 시켰죠. 그때 녹음기가 이제 비싸서 흔한 거 사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한 걸 가지고 동시 말하기를 한 거야. 동시 말하기. 동시 말하기를 하니까 영어 발음이 좋아지고 거의 미국 사람처럼 된다는 얘기죠. 듣는데 이게 처음에 잘 안 되잖아요. 여러 번 들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하니까 나중에 테이프가 늘어지는 거예요. 그 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따라한 부분만큼은 똑같이 한다. Just like a native speaker.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지만 야 영어를 하게 되면 정말 이 가난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겠다. 내가 이 영어를 통해서 아마 세상 사람을 만나게 되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런 생각들이 아마 저한테 크게 작동했다고 생각합니다.